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우리 축구 역사상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의 황금기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당연히 뭐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3월 A매치는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표팀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뽑았던 스쿼드를 그대로 뽑겠다. 실제로 단 한 명도 틀리지 않게 뽑았어요. 부상 선수를 제외하면. 그리고 오현규 선수도 어차피 카타르에 따라갔던 선수니까 그래서 뽑은 거고요. 그때는 클린스만 감독의 픽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3개월을 지켜봤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픽, 첫 번째 자신의 전술을 보여주는 경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의 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A매치만 봐도 벤투 감독의 약간의 틀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이 약간 나왔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미국, 헤르타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맡았던 팀들에서의 스타일 자체가 약간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보다 앞에서 공격수들이 뛰어나가면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한 번에 찔러주고 조금 더 스피드 있는 공격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했던 게 지난 A매치에서 손흥민 선수를 프리롤로 뒀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벤투 감독 때도 그랬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최전방 투톱처럼 뛰었죠. 근데 최전방에는 이제 뭐 조규성이나 오현규, 황의조 이런 9번 공격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상대 수비수랑 싸워주면 손흥민 선수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면서 오현규나 조규성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에 뭐 직선적인 패스,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의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기를 3월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A매치에도 조금 더 시원시원한 패스를 주고받는 것보다 조금 더 템포가 빠른 그런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클린스만 감독의 이 첫 번째 가지는 자신의 전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A매치인 건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1월에 있는 아시안컵을 대비한 첫 번째 이제 A매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6월, 뭐 9월 11월 그리고 뭐 아시안컵 전에 있는 A매치 이런 경기들을 두고 아시안컵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이제 윤곽이 서서히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매치가 아시안컵의 행방을 좀 지켜볼 수 있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경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골키퍼 라인을 보면 우리가 뭐 늘상 봤던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선수가 뽑혔고 근데 중앙 수비 라인은 우리가 변화가 좀 있어요. 그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군사훈련 때문에 6월 A매치에 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수비수 두 명이 빠진 거죠. 여기에 더해서 조유민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우리 중앙 수비 라인에는 박지수가 중심이 돼서 박지수, 권경원 플러스 이제 새로 뽑힌 선수가 김주성 선수입니다. 이 김주성 선수가 어떤 선수냐? 왼발을 쓰는 왼발 센터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왼발 센터백이 빌드업 할 때 되게 귀한 센터백이에요. 왼발로 빌드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왼쪽에서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경원 선수의 백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풀백에서도 몇 가지 이제 그런 교체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이제 김진수와 이기재 뭐 지난번에도 뽑았던 자원들이죠. 근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김문환 부상 때문에 빠졌고요. 김태환 선수는 부상은 아닌데 지금 소속팀에서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김태환 선수를 제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그 지난 대표팀에서 3월에서 풀백의 부상자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선발을 했어요. 누가 있었냐면 서령우 선수를 뽑았죠. 그래서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내가 K리그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몇 경기 봤는데 눈에 띄는 풀백이 있었다. 그게 서령우다. 였습니다.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이번에는 그때는 왼쪽에서 뽑혔거든요. 이번에서는 오른쪽 풀백에 뽑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안현범 선수가 뽑혔어요. 근데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안현범 선수는 지금 소속팀에서 풀백이 아니라 윙백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3백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자라고 있어요. 애초에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였어요.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을 이번에 한번 중시를 하면서 원래 뭐 김태환이나 김문환 선수가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였잖아요. 그 유형으로 안현범 선수를 뽑았는데 그래서 이 안현범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미드필더 라인에는 백승호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빠졌고 그리고 이제 큰 정우영 선수가 작은 이제 부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히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특히나 백승호도 없고 정우영 선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뽑았어요. 박용우 그리고 원두재가 뭐 아까 중앙 수비수도 보지만 애초
초에 이 선수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원래 자기 자리니까 이 두 선수를 뽑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그 중국에 현재 좀 안 좋은 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손준호 선수까지 같이 뽑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손준호 선수와 우리 대표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손준호 선수한테 알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멘트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손준호 선수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금 그 문제는 이미 축구계의 손을 떠났습니다. 축구계가 더 이상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뭐 축구협회가 뭐 변호사를 보내고 축구협회에 인사를 보내도 손준호 선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국가와 국가의 사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축구협회가 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축구협회가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손준호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손준호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그리고 우리 축구 역사상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 황금기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강인 스페인에서 베스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이재성 분데스리가에서 베스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홍현석 벨기에 리그에서 베스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리그에서 특히나 뭐 이강인이나 이재성은 유럽 주요 리그잖아요. 이런 무대에서 팀의 핵심 넘어서서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뭐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도 그리스 리그에서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고 애초에 이번 시즌 그 올림피아 코스에서 MVP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홍현석 진짜 역대급 미드필더 라인이에요. 이 미드필더 라인을 어떻게 클린스만 감독이 구성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선수들을 다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밸런스를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요. 누구는 측면으로 가야 되고 누구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야 되고 혹은 다 쓸 수가 없으면 사실 한 명 정도는 벤치에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클린스만 감독이 이 조합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홍현석 선수를 보면요. 지금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23세 이하 대표팀에 원래 뽑혀야 되는 선수예요.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이 홍현석 선수를 A대표팀에 뽑았습니다. 이 의미는 A대표팀에 뽑힐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내가 눈으로 봐야겠다. 직접 보고 지도를 해야겠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홍현석 선수는 그만큼 잘하고 있고 곧바로 지금 우리 성인 대표팀에서 다리 잡고 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홍현석 선수도 아마 기대를 많이들 하실 텐데 이 선수의 플레이도 한번 보시는 게 아주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의 손흥민, 나상호, 황희찬 뭐 공격 라인 너무나 좋고 이강인부터 시작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을 한 건 다음 월드컵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보면 이제는 다음 월드컵을 생각했을 때 손흥민에게 가 있던 이 국가대표팀의 초점이 조금씩은 이강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은 뭐 누가 뭐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심이 돼서 경기를 해야겠죠. 근데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라리가에서 두각을 드러낸 지가 작년 8월 정도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미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당연히 뭐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면 사실 뭐 이강인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팀의 에이스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도 가장 잘하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를 우리가 대표팀에서 안 쓸 정도의 스쿼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차 아마 이강인 선수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강인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흔히 말하는 꽉 찬 육각형이 됐어요. 공격, 수비 다 잘합니다. 수비도 마요르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측면까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4-4-2 전형을 쓸 때 생각해보면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고 최전방 공격수로도 나올 수 있고요. 4-3-3을 쓸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강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플랜이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이강인을 어떻게 쓰는지도 클린스만 감독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 오현규, 조기성, 황희조 요 세 명의 아마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은 투톱을 써도 손흥민은 일단 한 자리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한 자리에 누군가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현규, 조기성, 황희조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도 중앙 공격수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황희찬도 이 경쟁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수가 이 9번 공격수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뭐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팀을 구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건데 골키퍼에는 주전 골키퍼 김승규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쾌프케 요 코치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골키퍼 코치거든요. 독일 대표팀에서 10년 이상 있었어요. 노이어를 대표팀에 정착시킨 게 이 쾌프케입니다. 발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치라서 이 쾌프케 골키퍼 코치가
김승규를 좀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왼쪽 풀백에는 우리 주전 왼쪽 풀백인 김진수,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에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권경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선 이제 진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적인 선수를 한번 써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현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요 앞쪽에는 우리가 워낙에 미드필더 라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면 큰 정우영 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해서 그 나폴리에 마치 그 로보트카라는 선수가 피지컬이 약간 작은 선수고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데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요. 그 자리에 황인범을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는 이제 이강인과 이재성 두 선수가 되면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요 세 명의 선수를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석적으로 한다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뭐 박용우 선수나 원두재 선수가 오겠죠. 그리고 앞선에는 손흥민과 오현규 내지는 조규성 이렇게 투톱이 배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황희찬 선수가 배치될 가능성이 이제는 높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를 세 명을 썼을 때 여기에 이제 한 명 정도 이재성이나 이강인 요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주면서 측면 공격수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전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4-4-2 혹은 이제 뭐 이재성이나 이강인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 4-3-3 이렇게 변형적인 포메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전력차가 그렇게 크게 나는 팀은 아닙니다. 페루라는 팀이 그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도 월드컵 커트라인에 있어요. 애초에 남미가 월드컵에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커트라인에 있다는 건 그만큼 실력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페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여기서 잘하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전력이 꽤나 좋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우리가 전력이 좀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팀이다. 아직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승리는 없거든요.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승리, 승전을 이제 울릴 수 있는 A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